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선생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소재는 식빵과 버클벨트입니다. 버클벨트가 뭐냐면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 안전벨트 같은 느낌의 그 벨트 있잖아요. 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튼 버클벨트랑 식빵인데 요거는 이제 어디 기출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인 어떤 기초 디자인 수업을 하면서 모의로 제가 만들어 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제가 저번 겨울 특강 때 수업을 했었는데 요거 이제 어떻게 풀었고 이게 어떤 그림이고 그리고 이런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빵 특징 뭡니까? 먹는 거가 아니라 변형 가능한 소재죠. 변형 가능한 소재고 면제인데 얘네를 합치면 식빵의 전체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는 게 큰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톤으로 치면 되게 밝은 톤 그리고 겉 테두리는 좀 그을림이 있으니까 좀 어두워질 수 있고 버클벨트 같은 경우는 변형이 불가능하죠. 물론 이 벨트 부분은 변형이 가능하지만 그것도 활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딱딱한 이 헤드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이 변형 가능한 식빵과 변형 불가능한 버클벨트의 조합을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뭐 이 뾰족한 부분으로 방향성을 제시해주면서 뭐 찔러서 어떤 빵의 모양을 변형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벨트 자체가 뭔가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여져 있는 식빵을 이렇게 뭐 결합을 해준다거나 뭐 어떻게 말아있는 형태를 뭐 말아준다거나 뭐 이런 조합들을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제시한 이 그림은 제가 구성한 건 아니고 저희 반 보조 강사였던 이재우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벨트가 이렇게 날아오면서 식빵을 눌렀죠. 눌러서 생긴 어떤 변형된 모습 뭐 이 자체로 조화로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습을 통해서 주제부 연출을 했고 벨트가 길다 보니까 이 길다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선적인 공간의 구성 했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소재를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해주신 우리 이재호 선생님께서 곧 군대에 가는데 잘 갔다 오시고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뭐 연출도 연출인데 톤 대비를 어떻게 살리느냐. 이제 검정색의 버클벨트 머리 부분과 밝은 이 식빵의 이 톤과 이 만났을 때 톤 대비를 잘 살리지 못한다면 뭐 아무래도 좋지 못한 점수가 나오겠죠. 뭐 그 정도가 포인트일 것 같고 여기서 사용한 물감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일단 식빵 그 안쪽에 있는 색깔은 그 옐로우 오커 신한 SWC 옐로우 오커에다가 화이트를 타서 만든 색깔이고 그리고 겉 테두리 같은 경우는 번트 계열 많이 썼습니다. 번트 시엔나랑 번트 엄버랑 조금 붉은진 부분은 약간 버밀리언을 조금 타서 사용을 했고요. 버클벨트 같은 경우는 그냥 퍼머넌트 옐로우를 썼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해주는 말인데 퍼머넌트 옐로우랑 퍼머넌트 옐로우 딥이랑 차이가 좀 나요. 옐로우 딥은 좀 탁한 느낌이 좀 나고 옐로우가 그냥 퍼머넌트 옐로우가 그냥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노란색의 느낌? 그게 좀 강하고 그리고 사실상 포스터 컬러의 퍼머넌트 옐로우랑 패스 퍼머넌트 옐로우랑 그냥 퍼머넌트 옐로우 세 가지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색 말고 그냥 그 팔레트에 있는 거 잘 섞어서 쓰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정색 물체를 그냥 이제 다 발라버려요. 까만색이니까 깜장색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노란색이니까 노란색 바르듯이 검정색이니까 밝은 쪽에도 검정색을 바릅니다. 바르고 신안에 나오는 그 소프트 블랙 있잖아요. 소프트 블랙 포스터 컬러를 가지고 어둠을 쳐요. 왜냐면은 수채화 블랙보다는 훨씬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걔를 가지고 양감을 잡고 그냥 바로 이제 색연필이나 뭐 닦아주는 거나 이런 걸 이용해서 밝음을 정리를 해준다. 그렇게 하니까 쉽던데요. 뭐 학원마다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그림에서는 톤 대비가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버클벨트 묘사를 최소화하고 톤 대비를 딱 살려서 검정색 그리고 아이보리 딱 대비가 딱 지금 이 검정색과 이 손이 대비가 나는 것처럼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묘사는 사실상 뭐 벨트의 주름이나 아니면 뭐 식빵의 뭐 구멍난 부분들 뭐 그런 걸로 좀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묘사가 중요한 주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행되는 이 그림을 보고 계시면 묘사가 많이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보여지는 곳과 보여지지 않는 곳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곳 위주로 표현을 해주고 아닌 곳은 좀 과감하게 풀어주고 해서 이제 시간 안배를 좀 잘 해야겠죠. 물론 뭐 엄청 빨리 그리면서 많이 그리는 학생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다 지향할 필요는 없죠. 손이 느린 학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시간 안배를 그런 데서 강약 조절을 좀 하면서 이게 그려주면은 시간이 좀 많이 해소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손이 빠른 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약을 줄 필요는 없죠. 뭐 다 했는데 시간이 남아 그럼 뭐 더 팔 수도 있는 거고. 아 뭐 그래도 강약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 해상도가 높은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어야 시선의 집중이 더 대비감 있게 잘 되니까 그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뭐 약간 동덕여대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그림은 동덕여대는 항상 이제 소재가 보면은 변형 가능한 소재와 불가능한 소재 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아닐 때도 있지만 뭐 어쨌든. 그리고 명지대도 아예 그렇게 문제가 나오죠. 변형 가능한 소재, 불가능한 소재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도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서울여대도 그렇고 일반적인 그냥 클리셰적인 기초 디자인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유형을 너무 건대, 뭐 국민대, 일반대 이렇게 나눠서 보실 필요는 없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양식들이 다 똑같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는 결국에는 이제 시각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리나 방법이 똑같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뒤에는 이제 이렇게 시범을 쳐서 아이들이 어떻게 따라 했는지 뭐 그런 작품들을 뭐 또 나열을 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never know what's around the next corner. So.